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김은지 3단이 7월 3일날 한큐 바둑, 예우 바둑이라고도 그러는데, 한큐 바둑에서 그 일본의 나카오 노다 9단이라는 중견기사랑 바둑을 등겨있는데요. 거기서 기가 막힌 사활 문제가 하나, 뭐 현용 기경에나 나올 법한 그런 사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바둑이 원래 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을 잘 보시면 알지만, 요쪽 백돌이 패로 잡혔어요. 늘어진 패라 거의 죽은 건데, 이쪽에 패가 뭐 엄청 나오니까, 패는 뭐, 근데 지금 백도 지금 버티는 수가, 이 좌변, 우변을 여기를 하나 이렇게 지켜놓고, 흙이 뭐 이제 삭감을 간다든지 그러면 요거는 무난히 흙이 이겨요. 그런데, 이제, 낙고 노다 구단이 이제 승부수를 날리죠. 여기를 손을 빼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는 폐 공장입니다, 여기는. 이게 살면 바둑은 안 되니까, 여기 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백은 이제 이걸 전체로 집을 만들면은 개가가 되는데, 요 우변을 손을 뺀 거예요, 요 우변 사활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요 우변 사활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김은지, 이게 20초 바둑입니다. 야, 근데 20초 바둑이면 뭐 40초 바둑, 여자 바둑이고 40초 바둑도 너무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20초 바둑은 진짜 번뜩이는 재주가 없으면 이거 못 두는 바둑이죠. 근데 나카오 노다 9단이 이거 손을 뺀 바둑인데, 자, 김은지 이제 3단이 껴붙입니다. 뭐 요거는 뭐 누구나 알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아마추어들이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요거 선수니까 요거 두고 요렇게 두고 막 요런 거 두죠, 이렇게. 근데 이제 흙이 요걸 넘어가려고 그럴 땐 요게 한 집을 만들어서 쉽게 살아버립니다. 왜? 놈은 단수 쳐서, 놀 수가 없어, 먹여 쳐서 이렇게 단수가 되니까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놀 때 이쪽을 놓는 건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흙이 버틸려면 여기를 놔야 되는데, 이때 백이 여기를 이어주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저 치고 막을 때 여기가 급소가 돼요. 이게 궁도가 커서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유가무가 형태라 백이 여기도 놔야 되고 여기도 놔야 돼요, 나중에. 그러면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매화육궁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자, 흙이 여기 놓으면 이거는 백이 죽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백은 여기를 안 두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안에를. 두면은, 백이 두면은 매화육궁 모양이 되니까. 근데 흙은 이렇게 바깥수를 다 메꿉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메꿨다고 보면은 여러분 이제 답이 이제 보이시죠? 유가무가로 단수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형태가 나오면 이건 백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백이 여기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 급수를 맞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역지사지라고 제가 항상 그러죠. 아, 내가 여기 놓으면 흙이 여기 나서 안 되니까 백이 여기를 놓는 순간 이 백은 살아버려요. 또 끊으면 이 자리가 급수가 돼갖고, 여기가 찝는 수가. 단수를 치면, 단수를 치면서 이게 놓으면 궁도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단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급수가 돼서 서로, 그러니까 여기 놓으면 여기 나서 안 되고, 여기를 놓으면 뭐 여기 나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뭐 이건 안 되죠. 일단은 뭐 어디를 놓든지 간에 단수가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붙였을 때 김은지 3단은 이제 찝습니다. 끊어지면 안 되니까 놓고 여기까지. 자, 이때 백이 여기를 이으면 그냥 끊어, 이렇게 끊어 먹어서 간단해요. 여기 놓으면 항상 이런 우형, 요 자리가 급수가 됩니다. 이걸로. 결국은 여기 단수가 되니까 놔야 되는데, 오공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죽기 때문에, 나카오 노다 구단도 여기서 묘수를 두죠. 딱 이걸 이제는 끊어 먹으면 어떻게 된다. 요 자리가 급소라 그랬죠. 여기를 놔서 빅으로 삽니다. 단수 치면 나갖고 여기가 서로 빅이 돼요. 바깥수가 다 메꿔져도 단수 형태가 아니라 놀 수가 없어요. 흙이 놀 수가 없어요. 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빅이 되면 또 실패니까, 여기 둘 때 나카오 노다 구단이 여기 딱 둘 때 김부지 3단이 이제 20초 초읽기가 있으니까, 아까 실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데 패를 들어가요. 패감이 많으니까 요거 이제 시간 연장책으로 이렇게 막 둡니다. 계속. 그래갖고 한 세 번인가 이제 두다가 이수를 찾아냅니다. 이수를. 야, 이수로 그냥 이 백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단수 칠 때 여기를 꽉 이으면요, 어떤 수가 있어요?
똑같이 장요 때는 요 자리가 급소가 됩니다. 여기를 막으면 여기를 끊어서 끊으면 어떻게 해요? 뭐 결국 단수자니까 놀때 단수치고 놀때 여기 자리가 나서 궁도가 없어져서 5궁도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놀때 그렇다고 여기를 막으면 이때는 뭐 찔러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무슨 형태가 될까요? 결국은 놔야 되잖아요. 5궁도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낙가 노다 구단도 치니까 이것도 여기 나서 안 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찝는 수를 또, 그러니까 복잡한 수를 유도를 합니다. 이때도 김문지 3단이 저치고 끊을 수가 없죠. 단수 치고 그냥 넘어가니까 이거 따먹으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놓으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만약 놨을 때 이렇게 버티는 거는 어떤 수가 있죠? 다른 거 없습니다. 김문지 3단이 여기를 딱 두는 순간 기가 막히게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를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해서 이걸 끊어야 되는데 좌충이 돼서 망하고. 그쵸? 그렇다고 여기를 두는 거는 단수가 돼서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를 막는 것도 어떻게 될까요? 단수로 안 되죠. 따먹으면 단수가 돼서. 그러니까 완벽한 이 수읽기에 놓으면 놓고 놓으면 그렇죠? 여기 급소를 놨지만 일선에 이 급소를 당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 놓으니까 젖히고 이제 최대한 버텨보려고 했지만 그리고 입구 했지만 요 찝, 여기까지 딱 찝는 순간 이제 아무것도 안 되죠.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이 짧은 순간에 이런 수읽기가 된다는 게 확실히 김은지의 3단의 그 수읽기 실력은 아직 남자 상위 랭커들 수준은 아니더라도 거의 여자 수준에서는 거의 정상급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렇게 재밌는 사활이 실전에서 나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김은지 3단의 대국에서 이렇게 재밌는 사활 문제가 있으면 한 번씩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